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남기 박사님, 먼저 지난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지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이 화제 인물에 올랐던 사람은 정봉주 이 전 의원인데요. 이 초반 1위까지 올랐다가 6위로 탈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네. 한번 보시죠. 네. 초반에 이제 제주, 인천, 강원까지는 그렇죠. 정봉주 후보가 연달아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부울경과 충청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1위로 올라갔었죠. 자, 호남에서는 민영배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했었고요. 김병주, 한준호 후보도 비교적 이제 선전을 네네.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박원석 전 의원의 네, 발언이 나왔죠. 네. 권리당원 수가 많은 경기도에서 정봉주 후보가 이제 3위를 기록하면서 이상 신호가 이제 감지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날 정봉주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그 친명파리 척결 발언을 합니다. 저 이제 표를 보시면 8월 이제 17일에 실시된 서울 지역 투표에서 정봉주 후보는 8.6%로 6위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부터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인 마지막 날에 권리당원 ARS 투표에서는 10.8%, 그리고 여론조사는 9.98%,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9.17%로 10%대가 무너집니다. 결국 최종 11.7%로 이현주 후보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았는데요. 자, 그런데 김남기 박사님, 이 정봉주 전 의원 자신은 일부 이 강성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일부가 그리고 배후에서 이 작업을 해서 자신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로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예, 차트 보시죠. 표를 이제 보시면 7월 18일에 한길 리서치나 제가 이제 따로 윈지 코리아에서 확보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봉주 후보가 당시 1위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8월 9일, 10일 조사된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에게 뒤지긴 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의 SBS 그 라디오 발언이 8일에 있었는데 네.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 발언이 있은 후 주말 서울 지역 선거에서 6위로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여론조사에서도 6위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 표에 지금 4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잘 살펴보시면 민주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유독 정봉주 후보만 20.1%에서 10%로 예, 떨어졌고 반면에 전현희 후보가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현주 후보도 한 3% 정도 올라갔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강성 지지자나 몇 사람이 배후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그렇죠. 네.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종 득표율이 85.4%였는데 국민 여론조사가 85.2%였습니다. 자,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국민 대중의 눈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김남기 박사님, 결국 이 정봉주 전 의원의 패배 원인은 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정봉주 후보가 내건 슬로건이 지금은 싸울 때라고 그렇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투쟁에 본인이 가장 앞장서겠다 이런 의미여서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울 대상이 지금 내부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가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서 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제주, 인천, 강원 이 순으로 이제 그 지역을 거치면서 권리당원 투표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야구로 치면 1회만 보고 이게 승패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좀 네. 제가 볼 때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분들도 나중에 한꺼번에 투표했으면 정봉주 전 의원 아마 6위도 어려울 뻔했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발했는데요. 지도부가 어떤 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대표 회담을 제의했는데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곧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네. 때문에 국회가 민생을 잘 살피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유난히 영남 지역 출신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진 정책을 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에 민주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것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입니다. 네 곳에서 네,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는데요.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결 구도이고 전남의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는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마치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처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갖고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도 10월달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김남기 박사님, 제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화군수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거에 써먹을 좋을 전략이나 이 공약 있으면 저한테 좀 힌트 주시면 제가 강화 쪽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네. 이제 구상을 이제 했던 건데요. 현재 과천에 있는 서울 경마장을 강화도 남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즘 경마는 이제 장외 발매가 많기 때문에 경마장이 꼭 그 뭐 도심에 있을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예. 강화도가 과거에 군마를 기르는 곳이어서 말 산업에도 아주 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종도와 다리로 연결이 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해외 환승객들이 강화도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마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서 수입이 군민 한 사람한테 약 뭐 100만 원 정도 이상 돌아갈 겁니다. 이제 과천 경마장 부지가 약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예, 여기는 약 2만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을 신혼부부에게 싼 값으로 나눠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도 살고 강화도 살고 좀 재밌는 공약 같습니다. 당장 이번 선거에 제가 잘 전달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래도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여론조사 결과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리얼미터는 11.1%포인트 네. 차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환 면접은 41-29, ARS는 51-26으로 네. 큰 맞는... 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 ARS 조사는 진보 성향이 좀 많이 편집된 네.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의 직무평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직무평가는 이번 주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탄핵지수는 GR지수는 2.3으로 꽃지수는 2.5로 상승했습니다. 네. 리얼미터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자, 유효상. 네, 유효상이 오늘 탄핵 열차 신통할 요즘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뜸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달린 탄핵 열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